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2-1 시작하겠습니다. 자, 멘탈 리허설 주어입니다. 자, 주어 대목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자면은 심리적인 연습. 자, 심리적인 연습이란 것은 is 테크닉 동격의 보호로 썼죠. 자, 테크닉 기술인데 유저도 과거분사예요. 써 사용하다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이죠. 자, 전문가들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자, and, 자, can에서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은 심리 연습은, 멘탈 리허설은 can be 그래서 동사 원형 썼고요.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자, be 동사 뒤에는 형용사 beneficial 이익. 자, 이익이 될 수 있다. for social worker. 그러면 social worker는 사회 일하는 사람.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뭐 사회 봉사자라고 해야 되나 얘를? 사회 복지사라고 할게요. 자, 사회 복지사가. 자, for 의미상의 주어로 봐주시고요. to가 진주어죠. 자, to practice 시행. 자, 시행할 때 이익이 되는데 as well 또한. 자, 멘탈 리허설 심리학적인 연습이란 것은 또 동격의 보호로 쓰죠. 기술인데 저거 픽처링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돼요. 그러면 그려보는. 자, 그려보는데 그 스스로 상황 속에 있는. 자, without actually 실제로는 자 being 수식해주고 있고요. being there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니까 지금 ing 썼습니다. 자, being 해석하셔야 돼요. 실제 그곳에 있는 거 없이.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스콧 젤러 이 사람이. 자, 노트가 동사로 주목했다. 자, 더 비교급이죠. 더 비비들리하게. 자, 생생하게 개인이. 더 생생하게 개인이 할수록. 자, can imagine 할 수 있도록. 자, 비비들리가 imagine 수식해주고 있어요. can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상상 할 수 있을 때. 자, 그들 스스로. 여기서는 제기용법이에요. 제기대명사에. 자, 그 다음 imagine 뒤에는 목적으로 ing 쓴다는 거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주의. 그래서 수행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desire도 또 과거분사죠. 그래서 desire 되어진 자, behaviors를 바래진 행동. 자, 바래진 바라는 행동을 상상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더 비교급 여기 들어갔죠. 더 비교급 여기서 어법. 더 할수록 더 하다. The greater beneficial. 자면은 이익이 되는 효과. 더 큰 이익이 되는 효과인데 of technique 이러한 기술에. 이러한 기술은 뭐예요? 그래서 멘탈 리허설이었죠. 아까 멘탈 리허설에. 자, on은 about의 뜻이겠죠. 자, actual performance는 실제 수행. 실제 수행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VR처럼 실제처럼 느껴질수록 더 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it is 가조로 썼고요. 이것은 wise 현명한데 for 의미상이죠. 일하는 사람이 to 진주어죠. utilize 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자, 멘탈 리허설을 to visualize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 시각화 하기 위해서. 자, 그들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제기용법 themselves 여기 빈칸 두 개 똑같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갈 말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 in undesirable situation 속에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각화 할 때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연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답은 이제 일꾼 들어가죠. 자, 한 일꾼이 could picture, could 동사 원형이요. 자, picture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까 누구냐면 visualize라는 표현 나왔었죠. 아까 그래서 picture이 아까 vividly 갑자기 어딘지 생생하게 어딘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많이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자, picture이란 단어하고 visualize란 표현. 자,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요. 자, vividly 하게 imagine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여기.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요?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똑같죠? 그려본다는 뜻이요. 자, 한 일꾼은 can picture 그려볼 수가 있는데 또 제기되면서 그녀 스스로가 자, picture
자, being locked는 앞에 나오는 그녀 스스로의 지가 갇혀지다의 능동의 뜻으로 쓴 분사 플러스 수동이에요. 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능동으로 잡은 거예요. 지가 되어지긴 한 거지만 되어진 건 뒤에서 받아줬고요. 이 사람의 성질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능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갇혀있다. 자, 갇혀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데 in a home, 집에. 자, 내려가서 조금만 더 가도 되겠네요. 자, with angry client와 자면은 화난 고객, 빡쳐 있는 거죠, 고객과. 자, 그리고 상상해 보는데 또 뭐를 how 어떻게 그녀가 would escape,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탈출. 자, 탈출할 수 있을지를 그려봄으로써. 자, 그다음 that situation은 그 고객과 있는 상황을. 자, 그다음 by mentally, by ing 정신적으로. 자, taking oneself through the circumstances and imagining 또 by ing 썼네요. 자, what one could do in situation 함으로써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by ing에 1번에 지금 이렇게 걸었죠. 자, 정신적으로 by ing는 여기는 어쩐지 해석이 좀 꼬이더라. 죄송합니다. 자, by taking 이렇게 됐습니다. by taking oneself through, take through예요. 그러면은 겪어봄으로써 스스로. 자, 한번 겪어보는데 take through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스스로가 go through랑 똑같아요. 그래서 taking through, going through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go through 겪어봄으로써 that circumstance는 아까 고객과 있던 지시 대명사죠.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자, 그리고 imagining 해봄으로써 지금 두 번째 by ing 2번 썼어요. 상상해봄으로써 목적어 자리니까 자, what 의문사, one would do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그 상황 속에서 해봄으로써 여기까지 by ing. 자, body 1번 몸과 마음 2번 복수동사 are 몸과 마음 are more likely to 더 be likely to 동사원형. 자, respond 할것 같다. 응답하는데 저 호의적으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좋게, 좋게라고 해도 좀 이상하네요. 더잘 다룰 수 있게라고 기억하는 게또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멘탈적으로 이미지를 해봤으니까 더잘 다룰 수 있는데, 자, rather than 저 뭐보단 to please. 자, 여기서는 주양의 be likely to 여기랑 또 그다음 rather than to 여기랑 지금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얼어붙다. 얼어붙기보다는. 자, 만약에 그 상황이 월투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꼬여있네 되게. 자, 그래서 if that situation 비동사 to 뒤에 동사 원형 있죠. ever은 삽입절이고요. 자, 월투는 비투 용법이죠. 자, 비투 용법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이, 운명 중에서 가능으로 잡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입니다. 자, 만약에 그 상황이 were to ever occur, 만약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의역하자면은 가능성이 있다면 일어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consequently부터는 또 빈칸이네요. 자,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 자, 그 일꾼은 would be 아마도 될 것인데, 자, 보아 또 해서 비동사 PP로 썼죠. 이렇게 더 준비가 되어질 것이야. 그러면 to respond 응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하기 위해서 어디에 to 또 전치사로 썼죠. 자, that 지시대명사고요. 아유, 짱나. 자, unsafe 시나리오는 그 안전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자, by having prepared 현재 완료에, 완료로 잡아도 되고 계속으로 잡아도 되네요. 완료로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은 연습. 자, 연습이 끝내짐으로써. 야, the respond 그 응답인데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the mental rehearsal, mental rehearsal 도중에. 와, 얘 진짜 엄청 꼬아놨네요 얘도. 아까 그래서 이 지문 있죠, 여기서부터 네 줄이 나가죠 지금. 자, by mentally taking oneself through the situation and imagining 자, what one would do in situation by body and mind are more likely to respond favorably rather than to please. 끊어주시고 if절을 뒤로 와갖고 if the situation were to ever occur까지 여기도 주의해야 되고. 자, 그다음 consequently 여기도 또 주의해야 돼요. consequently the worker would be more prepared to respond to that
concept scenario by having practiced the response during the mental rehearsal까지 전부 다 중요 구문입니다. 이야, 이렇게 참 쉽게 써도 되는 거를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힘든데 되게 길어졌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oh, very good. Now I want you all to imagine the perfecto. Imagine 상상해봐. 상상력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리허설의 유용성.